긴급 비상 의원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박수. 바로 이하의식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지 마십시오. 잠깐 먼저 구호대창을 하고 구호의 뒷부분 세 번을 재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민주주의 파괴, 선거법, 공수처법 날치기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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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공수처법 밀시비하 야합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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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파 독재, 장기 집권 음모, 강력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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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어제 오늘 헌법 수호 투쟁에 앞장서고 계신 우리 당 의원님들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는 정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이해관계로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전선은 한마디로 헌법 수호 세력과 헌법 파괴 세력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자유 세력과 반자유 세력의 대결입니다. 의회 민주주의자들과 의회 무력화 세력의 투쟁입니다. 시장 경제냐 계획 경제냐의 갈림길입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삼권분립, 시장경제의 가치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 다음 세대는 절망과 불행의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1919년 4월 임시국회가 헌정질서 붕괴의 출발선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70년간 어렵사리 쌓아올린 자유대한민국의 역사가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아까 2019년을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2019년 4월 임시국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철야 농성까지 해가며 민의의 정당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헌정질서 수호의 투쟁에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가보안법 철폐 실패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다. 여러분,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직접 밝힌 소회입니다. 원안을 고수하다가 결국 국법법 개정에 실패한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에 합의한 공수처법에 대한 양해를 구하기 위한 발언이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두 가지를 느낍니다. 첫째, 국가보안법에 대한 적개심이 여전히 집권 여당의 영혼에 깊숙이 지배하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둘째, 연동형 비례로 좌파 연합 세력이 과반을 넘어 개헌 의석수까지 확보한다면 우리 헌법과 국가보안법은 어떻게 될까 순간 아찔했습니다. 연동형 비례제, 결국 좌파 연합의 의회 독점 시도입니다. 지금의 민생 파탄으로는 여당 단독 과반도 어려우니 이중대, 삼중대 만들어 국민들의 눈을 속이고 다 합쳐서 200석 규모의 좌파 연합 세력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수순, 바로 개헌입니다. 어떤 개헌이냐? 자유민주주의 파괴와 삼권분립의 해체, 시장경제의 말살 개헌입니다. 작년 초 더불어민주당이 개헌안을 내면서 헌법 4조에 자유를 빼려고 했던 사실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국민의 자산을 뺏겠다는 토지 공개념, 사실상 사회주의 경제입니다. 북한을 정식 국가로 인정하고 연방제를 도입해 결국 대한민국을 북핵에 굴종시키고 말 것입니다. 연동형 비례제로 좌파 세력이 200석을 넘기는 순간 문재인 정권과 여당의 이른바
개헌 독재가 시작될 것입니다. 개헌뿐이겠습니까? 눈에 가시처럼 여기는 법들은 모두 없애버리고 온갖 악법과 누더기 규제를 도입할 것입니다. 그때 되면 이제 패스트트랙도 필요 없습니다. 국회 자체가 문재인 정권 독재 트랙이 됩니다. 제일 먼저 국가보안법부터 없앨 것입니다. 상법, 공정거래법 등 뜯어 고쳐서 본격적으로 기업을 통제하고 시장경제 체제를 계획경제 체제로 바꿀 것입니다. 기업은 탐욕의 화신이고 시장은 불공정하다는 반시장, 반기업적인 도그마가 이제 한국 사회를 통제할 것입니다. 방송법 등을 고쳐서 민간 언론 자율성을 박탈하고 정권 찬양 언론만 양산해서 국민 여론을 통제할 것입니다. 정권 비판 유튜버, 채널 삭제되고 탄압받을 게 뻔합니다. 국가정보원법을 개정해서 대공, 대정부 전복 개념을 삭제할 것입니다. 공수처, 고위공직자의 비리와 부패를 수사하겠다는 공수처, 참 듣기에는 좋아 보입니다. 공수처를 설치해야 더 깨끗한 사회가 될 것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명백한 선동이자 국민 기망입니다. 절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는 위장술입니다. 지금의 검찰, 경찰도 비리 부패 척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당이 낸 검경수사권 조정안으로도 얼마든지 충분합니다. 공수처 설치, 결국 사법부와 수사기관을 정권의 홍위병으로 만들겠다는 의도입니다. 거대 권력이 기소권을 쥐고 노려보고 있는데 어느 판사와 검사, 경찰이 정권의 폐부를 밝혀내겠습니까? 김경수 보석 허가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정권과 여당의 끝없는 압박과 선동에 결국 사법부가 휘청거리는 것을 우리는 이미 확인했습니다. 이미 검경이 문재인 정권의 보복의 칼날로 휘둘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공수처라는 칼까지 대통령이 쥐게 된다면 법원은 친문 재판소가 될 것이고 검경은 친문 수사기관이 될 것입니다. 야당 탄압도 더욱 집요해질 것입니다. 대통령 가족 건드렸다고 바로 보복 수사하는 이 정권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공수처의 앞으로 정해진 미래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연동형 비례제, 좌파의 개헌 독재 플랜입니다. 국가보안법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의회를 정권 거수기로 만들 것입니다. 공수처 설치, 공포 정치의 시작입니다. 판검사, 국회의원 등에게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입니다. 무소불위의 좌파 대통령, 그 독재의 시대를 우리는 내년 총선 이후에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막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지켜온 70년 헌법 가치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맙니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자유한국당을 지지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주십시오.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켜주십시오. 또 야당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미선 재판관에 대해서 정의당 반대하다가 갑자기 찬성했습니다. 저는 갑자기 찬성에 돌아선 정의당을 보면서 패스트트랙을 예감했습니다. 더 이상 밥그릇에 양심을 저버리면 안 됩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바른미래당은 두 가지 세력이 있습니다. 끝까지 총선까지 갈 것이냐?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의 일부 세력은 결국은 민주당 출신들이 대부분입니다. 김관영 원내대표 회담에서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한번 하더군요. 바른미래당 끝까지 가겠냐? 제가 묻는 질문에 끝까지 갈 수 없을 수 있다. 이렇게 하고 본인 민주당 갈 수도 있다. 그러나 본인 소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여야 4당의 합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의회는 여당과 범여권 세력 정당과 범여권 세력 당 원내대표들과 그리고 유일한 야당은 저희 자유한국당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범여권 세력의 야합이 마치 의회의 다수인 것처럼 대한민국 국민의 다수의 의견인 것처럼 호도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들이 말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 세계 어느 곳에도 없는 제도입니다. 누구도 알 수 없는 우리가 투표를 한 표값을 누구도 알 수 없는 제도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의 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는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데 같이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황교안 당대표님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어제 얼마나 수고들이 많으셨습니까? 도대체 우리나라가 어쩌다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지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이 정권의 폭정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우리 자유한국당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이 정권의 폭정을 막아내지 못한다고 하면 대한민국 무너지는 것입니다. 정말 국민들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걱정하는 마음으로 어제 밤을 제대로 잠자지 못하고 세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도 같은 마음이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투쟁의 1차적인 목표는 잘못된 악법, 패스트트랙 3법을 저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나아가서 그것만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 정권의 폭정을 심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원내대표께서 몇 가지 실상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 다 모르시는 일 하나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당리당략이 아닙니다. 나라를 지키는 일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되신 뒤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공약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정부정책으로 그 당시 정부정책으로 국가보안법 개폐 소위가 만들어졌고 논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국정과제였고 김대중 대통령의 핵심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가 열렸고 그 소위원회에 우리 정부에도 참여를 해서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저도 간접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뒤에 앉아있는 정점식 의원도 실무적인 정책 지원을 하면서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 6개월 가까운 기간 동안 정말 심도 있는 논의를 했습니다. 개폐 소위의 의원들은 대부분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뽑혀서 개폐소위위원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6개월 이상을 정말 진지하게 국가보안법의 개폐의 필요성에 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저희는 왜 국가보안법이 개정된 국가보안법이 왜 지켜져야 하는가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당시 민주당의 7명의 소위위원들이 초기에는 국가보안법 개폐 주장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면서 폐지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주장들을 하셨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고 반복되는 그런 토론 과정을 통해서 한 분씩 한 분씩 민주당 의원들께서 그것도 소위에 나와서 이 국가보안법을 없애야 된다고 했던 그분들이
한 분씩 한 분씩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해서는 안 되겠구나. 일곱 분 중에 다섯 분이 그런 방향으로 그런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폐지는 고사하고 개정도 되지 않은 채 끝났습니다. 진리의 진실의 승리였습니다.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던 그 민주당 의원들 일곱 분이 오셔서 같이 논의를 했는데 불과 몇 달 만에 입장을 바꾸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분들의 결단을 정말 용기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의 입장이 무엇이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았다고 하면 바로 입장을 바꾸는 것, 이것이 정말 대한민국 국회의원다운 그런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정말 거짓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3법, 어떤 말을 하더라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법이 정말 무모하게 꼼수를 동원해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이 정권의 폭정으로 결국 고통받는 분은 우리 국민들입니다. 국민들께서 얼마나 힘드실까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터집니다.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아는데 경제를 망가뜨려가고 있는 이 정권의 이 폭정을 보면 정말 가슴이 터집니다. 이 정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하고 정책을 바로잡기는커녕 국민과 야당을 무시하고 오만과 복선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분노를 정치 공작, 공포 정치, 또 공작 정치로 막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좌파 야합으로 이제는 국회까지 장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이 어떻게 260석을 얘기했는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도대체 자유를 포방하는 민주국가의 300석 중에 260석을 차지하겠다. 정말 발상 자체가 독재적 아닙니까? 이분들이 하는 꼼수를 저와 여러분이 다 너무나 명백하게 잘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선관위원, 대통령의 최측근 캠프 출신 인사를 임명을 했습니다. 정말 대놓고 불공정한 선거를 치르겠다. 그런 작정이 아니겠습니까? 친문 세력으로 방송을 장악했습니다. 여론 조작도 앞으로 일삼을 것입니다. 지금도 친문 언론들과 댓글 부대를 동원해서 터무니없는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을 극우 프레임으로 씌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짓에 속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누구도 대한민국 사랑하지 않는 분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것이 우리들의 노력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지켜야 됩니다. 시장경제를 지켜야 됩니다. 법치주의가 바로 세워지는 나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자유한국당의 가치입니다. 만약 이것을 극우라고 말한다고 하면 저들은 말할 수도 없는 극좌입니다. 우리는 자유대한민국의 가치를 지켜나가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우리를 덧쓰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국민을 바라보면서 정말 국민에게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들어가서 국민들과 함께하는 진정한 자유우파 정당, 국민들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거듭나고 변화되고 변하지 않고 우리나라를 지키는 그런 멋진 자유한국당 만들어 갈 것입니다. 우파의 보루인 유튜브
에 대해서는 고발과 겁박으로 재갈을 물리고 인터넷 검열까지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국민의 심판이 두려우니까 악법 날치기까지 동원해서 의회를 짓밟고 있습니다. 이런 정권이 과연 민주 정권입니까? 아니면 독재 정권입니까? 국민들께서 냉정하게 판단하시고 심판해 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반독재 투쟁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만 이 투쟁이 언제 끝날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결정해 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권이 끝내 독재의 길을 고집한다면 우리 국민들께서 직접 나서실 것입니다. 국민들이 청와대까지 달려가서 대통령의 항복을 받아낼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정권이 악법 날치기를 철회하고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사과함으로써 정말 바뀐 모습을 보일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싸우고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모두 힘을 내시고 정말 단일 대오로 이 정부의 폭정, 반민주주의, 독재 시도를 막아낼 수 있도록 싸우고 싸워 나갑시다, 여러분. 예, 감사합니다. 네, 문재인 정권의 오만과 독선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은 경제 파탄, 안보 파탄, 외교 파탄, 민생 파탄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민주주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마저 패스트트랙을 악용해서 파탄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대한민국의 총체적인 파탄을 막아낼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도와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기준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예, 유기준 의원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참으로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와신상담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장작나무 위에서 자고 몸쓸개를 맛봤다는 것인데 아직도 우리가 와신상담을 하면서 국민의 힘든 것 함께 고통을 느끼고 그것을 이겨내고 이 좌파 독재를 사슬 끊어야 되는 그런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따른 외교 참사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 방문한 카자흐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훈장을 수여한다고 했다가 하루 전에 통보를 해서 훈장 수여 취소되고 또 전 대통령과 만나서 원전 수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대한민국의 원전 기술이 아주 뛰어나다고 선전까지 했는데 막상 국내에서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부정의 이중잣대, 이거야말로 좌파들이 쓰는 그런 수법 아니겠습니까? 지난 작년에 아셈 회의에 가서 어떤 말을 했습니까? 북한 대변인 같은 말을 하다가 영국의 메이 총리, 프랑스의 메르켈 대통령, 독일의 메르켈 대통령,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에게 아주 그런 말을 할 필요 없다. 북한 제재를 완화해 주면은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는 쪽으로 갈 수 있다. 이런 말을 했다가 북한이 먼저 핵폐기에 실질적인 조치를 해야만 그런 것을 할 수 있다는 아주 무시하는 그런 말을 듣지 않았습니까? 이따른 외교 참사가 있어도 아예 말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으로부터 옷지랍 행사에
중재자 역할 하지 말라고 말을 해도 아무 대꾸를 하지 못하고 우리 당에서 수석 대변인 역할 소리 안 듣도록 말을 해달라 이렇게 했더니 그에 대해서는 발끈하고 국회를 파행까지 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도 모자라서 국회 권력을 장악하고자 듣도 보지도 못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만들어가지고 패스트트랙에 태워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그 수사 대상도 판사, 검사, 고위직 경찰인데 이제 자기 소신대로 수사를 하거나 자기 소신대로 재판도 할 수 없는 그런 세상에 오게 되었습니다. 대통령 권한을 강화하고 국회를 장악해서 좌파 독재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겠다는 이런 연동 비례대표제 또 공수처 개정 우리가 이제는 의원직 내놓고 또 국민과 함께 투쟁해서 막아야 합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또 우리를 지지해주는 국민들과 함께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수처 법안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서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네, 제가 원래 목소리가 좋은 사람인데 이 감기 몸살이 걸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 패스트트랙이라는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게 국회 선진화법의 핵심 내용이죠. 패스트트랙. 국회 파행을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만든 제도 아닙니까? 그런데 도리어 패스트트랙 제도가 국회 파행을 지금 초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패스트트랙 제도는 국회 파행을 막는 장치가 되어야지 악법을 통과시키는 지름길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패스트트랙에 태우려는 법들이 왜 악법이냐?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 제도에 대해서 왜 이것이 악법이냐를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번 20대 국회에서만 논의된 제도가 아니올시다. 19대 국회에서도 논의가 되었어요. 원유철 의원님 맞죠? 그때도 이미 폐기된 내용입니다. 여야가 합의에 도달할 수가 없던 내용이에요. 여러 번 우리가 강조하지만 선거법이라는 것은 경기의 규칙이고 룰이기 때문에 어느 일방의 의견만 반영해서는 안 돼요. 전두환 대통령 시대에도 선거법은 완전 합의에 도달해야만 처리가 가능했던 그런 법입니다. 약속이잖아요, 약속. 자, 그런데 애당초에 연동형 비례대표의 취지는 비례성 강화 아닙니까? 근데 이걸 살펴보니까 비례성 강화가 아니라 선거법이 담아야 될 기본 취지, 민의의 반영, 심판 이런 취지를 완전히 무력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번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러니까 악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죠. 지금 여당인 민주당과 사실상의 2중대, 3중대당인 민평당, 정의당하고 합하면 무조건 과반수 되는 거예요. 우리 자유한국당은 아무리 노력해봐야 과반 정당을 획득할 수가 없어요. 이런 언페어한 룰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 이게 악법이 아니고 뭡니까? 패스트트랙이 악법을 완성하는 지름길이 돼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공수처법. 자, 공수처법 논의가 나온 것도 오래되었죠. 애당초 논의의 취지가 무엇입니까? 정치검찰 만들지 말고 권력남용하지 말게 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의 공수처법 뭐예요? 검찰 위에 또 다른 검찰을 하나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옥상호, 새로운 사정기관, 가장 강력한 사정기관을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검찰의 권력남용 이런 걸 좀 그 위에서 제도 개선하자는데 오히려 검찰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사정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틀립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악법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패스트트랙은 국회 파행을 막는 장치가 되어야지 악법을 통과시키는 지름길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왜 113명에 달하는 우리 제1야당의 의원들이 왜 밤을 새면서 이렇게 연주와 농성을 하고 있습니까? 아까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유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라 꼴을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민주질서가 유지되고 있는 나라입니까, 여러분? 저는 일주일 전 토요일 날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면서 우리 여기 뭐죠? 우리 김재현 의원도 있고 많이 있었죠. 구호를 대창하면서 행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운율에 맞는 구호를 한번 생각해 보다가 딱 8자가 생각이 떠올랐어요. 우리는 왜 지금 이 시위를 하는가? 첫째, 헌법 수호를 위해서다. 둘째, 정권 심판을 위해서다. 저는 헌법 수호, 정권 심판을 목이 터져라 외치면서 청와대까지 행진했습니다, 그날. 삼권 분립이 무너지고 있고 무력화되고 있고 평행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자유한국당은 왜 존재하는 정당입니까? 헌법 가치를 소중히 생각하고 헌법 정신을 존중하고 대한민국의 근간인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정당이 바로 자유한국당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싸우는 이유도, 우리가 투쟁하는 이유도 바로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헌법 수호, 정권 심판을 위한 헌법 수호, 정권 심판은 8자리, 8자 구호는 내년 4월 15일 그 심판의 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기. 네, 국민 여러분, 살림살이가 좀 많이 나아졌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 기사분이 저에게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보통은 경기가, 체감 경기가 안 좋다 하면은 그게 피부에 와닿는다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그 택시 기사는 피부가 찢어질 것처럼 아프다는 거예요. 저는 청와대와 집권 여당에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국민을 생각하는 그런 정권이고 여당입니까? 저희 이야기가 믿기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저녁 시간에 골목 식당들을 한번 가보십시오. 식당들에 가면은 장사가 안 돼서 아우성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런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저희 자유한국당은 앞으로 집권하게 되면은 기업이 잘 되고 자영업이 잘 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4.3 보궐선거에 더불어민주당은 참패했습니다. 보통 보궐선거의 의미는 중간평가를 뜻합니다. 그러면은 중간평가에서 참패했으면은 여당은 자숙하고 자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또 그래왔습니다. 근데 지금의 여당은 오만불손하기 짝이 없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말하는 정치입니까? 보통 고스톱판에서도 상대방하고 룰을 정합니다. 초를 갖다가 쌍피로 보느냐 보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얼마나 옥신각신합니까? 그래서 거기서 룰을 정합니다. 그래서 그 게임을 합니다. 이 정치판을 고스톱보다도 못한 그런 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 정치를 오래 하셨다 했는데 이해찬 대표께서 정치하는 동안에 선거제도를 이런 식으로 한 적이 있습니까? 2011년도에 한나라당의 의석수가 169석이었습니다. 그때 민주당 의석수가 87석이었습니다. 무려 82석이 차이 나서서도 선거제도는 여야 합의를 했습니다. 그게 공정한 룰입니다. 저는 지금 패스트트랙이라는 이걸 명분하에 제1야당을 패싱한다는 언론 보도를 보면서 이것은 제1야당을 패싱하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의 국민을 패싱하고 있다 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이 오만불손한
여당이 100년 집권하겠다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100년 집권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장기 집권을 이야기합니다. 장기 집권은 결국은 독재를 하겠다는 겁니다. 고인물은 석계 마련입니다. 저는 우리 자유한국당은 이 장기 집권 업무를 우리는 철저하게 깨부수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인위적인 제도를 통해서 장기 집권하려는 저 업무를 막아주셔야 됩니다. 또 막아주실 겁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함께 불현이 일어서서 저들을 심판하는 데 앞장서 주실 것을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석호 의원님 발언해 주시고. 식사는 했습니까? 예. 참 지난 2년 동안에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많은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에 기대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아니라 다를까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실정이 극에 이르고 있습니다. 먼저 경제 파탄을 한번 보겠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그런 이름하에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그리고 일자리 창출의 명목으로 공무원을 16만 7천 명을 5년 안에 증원을 합니다. 참 문재인 정부 어리석죠? 우리나라 체제는 자유시장, 자유민주시장 체제인데 거기에다가 갑자기 사회주의식 정부 체제를 갖다 넣으니까 이런 언밸런스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일자리는 누가 창출합니까? 자유시장 경제하에서 기업이 창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또한 탈원전 정책을 보십시오. 목숨을 걸고 지역에서 원전을 받아들여서 수십 년 동안 안전하게 원자력을 가동을 하고 있는 그 지역. 저희는 원자력을 더 이상 지어달라고 신규 원전을 지어달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계획되어 있는 그 원전만이라도 지어야만이 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정책이 아주 스테이블하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탈원전 이 정책으로 인해서 전국이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높이는 그러한 에너지 증가율로 농어촌 지역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만 해도 한 개군에 약 700건 이상의 태양광 에너지 발전사 허가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문재인 나쁜 정책들, 바보스러운 정책 반드시 수정되고 폐기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네, 맞습니다. 이제까지 보니까요,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탈원전 정책, 4대강 보해체 이런 부분 등등등 정말로 어리석은 정책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하다못해 공수처의 설치로 헌법재판소, 행정부, 사법부를 장악을 해놓고 이제는 선거법 개정으로 입법부마저 장악하여 장기적인 장기 집권을 꾸미는 이 민주당 그리고 여당 1, 2, 3중대 바탕이 국민 이름으로 규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더 가기 전에 문재인 정부가 이러한 많은 정책들을 잘못을 인정하고 수정할 것을 강력하게 다시 한번 권고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의도 본부 원장이신 김세현 의원님의 현안. 예, 어제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진행된 긴급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만 19세 이상 1586명을 대상으로 예, 만 19세 이상 성인 1586명
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입니다. 4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정안, 즉 부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반대가 50.6%, 그리고 찬성이 37.4%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례대표를 늘리고 지역구를 줄이는 여야 4당 안에 대해서는 공감이 32.9%가 있었던 반면에 의원 정수를 축소하고 비례대표제 폐지하는 우리 당 안에 대해서는 56.2%의 국민들이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공수처 설치로 인해서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 강화의 우려가 있다는 데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의견이 46.5%,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43.6%로 양분이 되었습니다. 다만 우리 당의 패스트트랙 반대 의견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의견이 42.7%였던 반면에 공감하지 않는다가 50.7%로 공감하지 않는 의견이 좀 더 높게 나왔습니다. 끝으로 패스트트랙 여야 합의에 대해서는 제1야당이 반대해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42.9%가 나왔고 국회 합의가 필요한 중요 사안이므로 제1야당과 협의를 통해 해결하자는 의견이 54.3%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이와 정 상반되는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또 보도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만 이렇게 일방적인 이 여론조사 결과보다는 좀 더 균형 잡힌 국민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안 보고를 이상으로 마치고 간단하게 제 의견을 좀 첨부해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지금 부산시당 위원장직을 함께 맡고 있습니다. 지난달 부산시당에서 독서토론회를 매달 열고 있습니다만 지난달에 다루었던 책 제목이 폭정이라는 책입니다. 티모시 스나이더라는 학자가 쓴 책인데 여기에서 나온 20세기가 던져준 20가지 교훈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도를 잘 지켜야 된다. 제도 또는 기관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즉 언론, 법원, 국회, 시민단체 이런 여러 민주주의를 작동하는 데 필요한 기본 요소를 이루는 이 기관, 제도들이 있습니다. 이미 사법부가 일방적으로 특정 사조직에 의해서 장악되기 시작했고 특히 국회에서 지금 정권을 맡고 있는 측에서 심정적으로 절대 악으로 매도해 왔던 이런 이전 정부들에서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선거제 개편을 즉 게임의 룰에 대한 법 개정을 이렇게 일방 처리하는 경우는 대한민국 역사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의 심사 보고를 본회의에서 제가 했었습니다만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상상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관련 조항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불문율을 깨뜨리는 그것도 여야 합의로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게임의 룰을 다루는 이 법들을 항상 여야 합의로 처리했던 불문율을 깨뜨리는 것은 지금 집권한 측에서 과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깨뜨리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인지 국민들은 다시 물어볼 수밖에 없고 저는 결코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러한 헛된 생각을 버리고 다시 국민들께 속죄하는 마음으로 국회로 돌아와서 이런 일방적인 처리를 중단하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지금의 이런 우리의 투쟁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반드시 우리가 이 뜻을 관철해낼 때까지 국민들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